지난 한 주 코트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돌아왔는데요. 이 답답했던 배구 팬들의 마음을 뻥 뚫어줄 발리볼 네트워크 서비스 반가운 얼굴 편 VNS 오픈! 첫 번째 사진은요, 에이스가 돌아왔습니다. 복귀하자마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핑크 폭격기 이재영 선수, 정말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는데요. 이재영 선수가 사진과 함께 당신의 힘들었던 순간들이 걸음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야 라는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재영 선수 이 글처럼 계속해서 꽃길만 걷길 바랄게요. 두 번째 사진은요, 역시 IBK 기업은행에도 에이스가 돌아왔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무려 70일 만에 코트에 선발로 나서게 됐는데요. 팬들도 너무나 기다렸고요. 김희진 선수도 득점을 한 이후에 위글 세레머니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희진 선수 앞으로 아프지 말고 올 시즌 끝까지 함께하길 바랄게요. 세 번째 사진은 코보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KGC 인삼공사의 에이스 오지영 선수인데요. 발목 통증이 있었지만 오지영 선수가 20일 복귀를 했습니다. 이 팀의 연승은 끊기긴 했지만 에이스가 돌아온 만큼 이 KGC 인삼공사의 봄 배구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사진은요, 배구 팬들도 그렇지만 역시나 주간 배구가 특히나 기다려온 노재욱 선수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요. 요즘 노재욱 선수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2월 23일 경기장에 출근하려 했습니다. 얼른 코트에도 출근하려를 해야 하는데요. 노재욱 선수 빨리 나와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지막 사진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린 이성규 해설위원의 SNS 스토리입니다. 드디어 지난주 해설 데뷔 무대를 가졌는데요. 아,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렇게 천안 아이돌 1세대 이성규 위원이 있다면 라떼맨에는 1세대 아이돌 팬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주 한국도로공사 편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